농담으로 친구한테 야그 뭐지 그 한호수가 노래 부른 거 링톤으로 하면은 잠이 확될것 같은데 막그 머니콜로 하면은 근데 실제로 그러진 그럼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영광이네요. Hey guys, this is Ash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Khan, the top laner of Damwon Gaming. After they defeat Hana Life Esports on a 3-1 match goal and progress to the finals of 2020 KESPA Cu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원 게이밍에 소속된 탑라이너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캐스파 컵 결승 진출을 방금 확정 지으셨는데요. 일단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LCK 우승 경험은 있어도 이제 캐스파컵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 이번 플렉스인데, 기회에 은근히. 이번 기회에 캐스파컵도 제 네. 커리어에 한줄 남기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원 게이밍이 조별 스테이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번 하나 생명 정에서도 담원의 승리를 등지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의 기대치가 하도 높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양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느 정도 힘들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연습하고 대회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대회에 들어가다 보면 좀 적극적일 수 있는 부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칸 선수가 확실히 4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칼리를 이번에 뽑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칸 선수가 오랜만에 캐리형 챔프를 보여주니까 벌써부터 채팅방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 일도 많았는데, 실제로 아칼리로 정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칼리 퍼포먼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누가 아칼리를 해도 이 자리에서 아칼리를 하면 다 비슷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동생들도 예.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해야 할 것만 딱딱딱딱 해주면은 예.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명 동생들이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 일단 동생들만 믿고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몫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카소스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동생들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 팀원들을 믿고 나는 탑으로서 할 일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저희가 새삼 즐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담원 게이밍에 입단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합을 맞추고 계신지, 지금까지 받고 계신 감상은 어떤지도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전년도 우승 팀이라 그런지 확실히 팀원들이 날이 서 있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오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게임 플레이 내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 아니 동생들한테. 뉴클레어인가? 고스트 선수한테서 제가 제보를 들은 게 있어요. 네. 어떤 아무래도 제보죠? 아, 별건 아니고 이제 쇼메이커 선수와 캐니언 선수가 특히 조금 낯을 가릴 수도 있는데 칸 선수가 워낙 친화력이 좋으셔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친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저는 네.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동생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제 앞에서는 하하하 웃어도 이제 제가 뒤로 가면은 아, 저 늙은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 당연히 그럴 동생들이 아니란 걸잘 알지만서도 네. 항상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게 아무래도 이제 잘 맞게 되어서 이런 뭐라고 하지? 관계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에피소드라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확 친해졌어요라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 아니면은 그것을 위한 칸 선수의 시도도 될수 있겠네요. 일단 좀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애들이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서 일단 도구 같은 것도 준비해서 예, 분장도 하고 좀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되게 이게 작은 안경이 있거든요. 아, 예, 네네네네네.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네. 그런 걸 직접 쓰면서 제가 광대 역할을 담당했다던가 좀 그렇게 애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품도 준비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칸 선수께서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강조도 아, 네네네. 많으시고. 뭐,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네. 끊겼습니다. 와, 어떡해.
제가 어려운 질문에서 입으로 사라지신 거 아니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는 아,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까? 네, 예, 다행이네요. 아, 이제 다시 질문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단,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는 이제 마음가짐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맏형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팀에 있어서 맏형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맏형이 되기도 하고, LCK 내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되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네. 내가 프로게이머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히 이제 그거는 항상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 주다시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런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자기 자신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듯 팀에서 맏형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도 약간 있지 않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무거운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네. 극적으로는 네, 친구 같은 형이 되고 싶었어요. 아, 사실은 제가 운타라님 방송을 챙겨보면서 칸 선수가 다른 어린 선수들한테 말을 자주 놓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던데 지금 담원 게임에서도 동일합니까? 그래도 애들이 나이 차이가 많아서 다 형이라고 얘기하고 아, 존댓말은 하더라고요. 뭐 네. 저는 상관없는데 지금 친구들이 뭐 동생들이 편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로서 담원 게임의 멤버들한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히 롤드컵 우승하신 선수들이고 기량이 좋은 것은 저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저는 칸 선수의 평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정말 캐리어 정글의 정수를 보여주고 계시는 케니언 선수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 시점으로는 이제 각각의 네 명의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 포지션 부분에서 롤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챔피언부터 넓고 이제 게임 내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있는데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이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피지컬도 뇌지컬도 둘다 거의 이제 최정상에 가까운 선수가 네. 있을 수가, 심지어 나이도 어리고 맞아요. 롤드컵 우승을 한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롤드컵 우승하고 나면은 정말 동기부여가 될까? 라는 질문들을 삼자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케니언 선수는 숙소에 돌아오셔서 솔랭크 정말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벌써 뭐 13위까지 올라가셨던데 그거 보면서 저도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네. 옆에 있는 저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도 롤밖에 모른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케니언 선수, 저희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원 게이밍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캐스파 결승까지 올라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캐스파 컵을 실험의 장으로도 생각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칸 선수가 생각하시길 개인적으로 담원 게이밍이 캐스파 컵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나 풀어가야 된 제일 큰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그 이제 네 명의 동생들, 네 명의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친구들한테 많이 잘 녹아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남은 과제도 그쪽일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너구리 선수가 있었을 때는 하나의 완성된 팀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그 탑에서 결손 인원이 나왔고, 이제 제가 거기를 채우면서 이제 좀 공백인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을 이제 계속 게임을 많이 해가면서 맞춰나가는 게 우선인 것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너구리 선수가 롤드컵 우승하고 나서 중국으로 이적을 하셨는데 그 너구리 선수를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칸 선수한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네. 같아요. 아, 딱히 부담보다는 결국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안 나오게끔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칸 선수께서 2020년 롤드컵 우승팀에 들어오셔서 2021년을 준비하면서 2021년에 이루고 싶은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일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냥 롤드컵 우승이 모든 과정이자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칸 선수가 2019년에
한국의 최고 톱슬러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이 탑솔로는 이겨보고 싶다 이런 것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뭐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롤리컵 우승한 너구리 선수일 텐데 아쉽게도 너구리 아이고. 선수가 중국에 가셨으니까 네. 국제대회에서 만나는 거 말고는 이제 만날 일이 없는 것 아, 너구리 외에는 다 같아요. 아, 어쨌든 이게 왜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LCK에서 다 만났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뭐 너구리 네.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그냥 고향 친구들 다시 보러 온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롤드컵, 다시 LCK에 돌아온 칸 선수의 활약, 저희도 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모게이밍이 곧 캐스퍼컵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오 한 말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제가 롤을 거의 2달 정도 안 하다가 이제 담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열심히 해서 아직 이제 미숙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럴 텐데 이제 그 미숙한 부분을 어떻게 잘 채워나가야 할지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믿고 응원해 주시면은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캐리어 탑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2017년 그칸 선수의 피오라를 아직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캐리언 탑이라는 말이 진짜 뭐라고 하자 이제 족쇄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캐리를 해야만 좀 이길 수 있는 팀이다. 좀 그런 프레임이 짜여지는 것 같아서 캐리언 탑보다는 그냥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인 탑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 다음날에도 캐스퍼컵을 즐겁게 지켜보신, 연후에도 캐스퍼컵을 즐겁게 지켜봐주고 계시는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들어보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 날에도 이제 저희 방송을 챙겨 보시는 팬분들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꼭 좋은 연인 만나셔서 이제 좋게 즐기시고 이제 12월 25일 날 캐스퍼컵 보는 불상사가 없길 바래요. 그래도 어쨌든 봐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봐주신 팬들이나 크리스마스 나이도 다음 날도 취재한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